2021년 5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날씨 기후가 이상한 탓인지 오늘도 엄청난 장대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약간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출고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또 역사 속에 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후석부터 트렁크 쪽 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외장 컬러 ABP 컬러 실내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가 선택되었습니다. 자, 본 차량 이제는 천천히 영상 비춰봐도 많은 분들이 아트원 24 영상을 접했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인 설명 안 해도 딱 보는 순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현재 둘둘 그리고 후석에는 침대 모드가 되어 있고요. 이 침대 시트는 언제든지 승차 모드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보면은요. 전기장치 이제는 보시면은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그래도 작동 여부는 한 번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 무시동 히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25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 이렇게 온. 그리고 아래 버튼은 전원 버튼.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기 공급을 해주는 스위치, 그리고 옆에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한번 누르면 닫히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열리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스위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외부 충전 220V 외부 충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웃은 앞쪽에서 양쪽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반대쪽에도 220V 아울렛. 그리고 본 스위치는 220V 인버터 패널, 그리고 역시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황제 차박 모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는 관계로 후석에서 트렁크를 열고 설명 좀 부연할 건데요. 자, 중간에는 이렇게 칸막이 암막 커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대는 베이지, 원단은 블랙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컬러 선택 역시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 원하는 컬러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즉 기아에서는 한 가지 컬러만 선택 가능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실내 색상 그리고 커튼의 컬러 등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특장차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전동 침대 시트 헤드레스트까지 뺀 상태에서 최대 1850 사이즈,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닫히고요. 그리고 2열은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에서 완벽한 수평을 잃은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비가 오는 관계로 측면 쪽은 잠시 후에 비춰보도록 하고요. 후면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반대로 승차 모드를 해볼 건데요. 승차 모드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 서포트를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언더 서포트를 아래로 내려주고, 자, 왼쪽에 있는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열선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아래로 내려준 상태. 그 다음 팔걸이 부분은 다시 원위치 팔걸이 쪽으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헤드레스트를 밀어준 다음 방석 부분, 이제는 반대입니다. 방석 부분을 앞쪽으로 밀면은 방석 부분이 앞으로 밀리면서 뒤쪽은 들어가고 앞쪽은 올라오는 형태.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등판 스위치를 올리면은 승차 모드로 됩니다. 전동 침대 시트 역으로 승차 모드에서 침대 모드가 있는 침대에서 승차 모드로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등판이 올라간 상태고요. 이 상태면 후석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트렁크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는 캠핑 장비 혹은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좀 어두워지는데 약간 영상이 어둡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전기장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기장치 열기 전에 무시동 히터 현재 작동되고 있고요. 소리가 크므로 오프. 자,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고요. 오프한 상태에서 영상 계속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전기장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번 보시면은 이제는 척 보면은
아, 전기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상단에는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고객님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즉 신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이 전기 장치 세팅, 그리고 카니발에만 있는 싱킹 공간, 신의 한수죠. 그 싱킹 공간에 이렇게 전기장치가 정리가 됩니다. 자, 롱레일을 이용해서 전동 침대 시트를 뒤로 빼면은 둘둘둘 구조의 승차 모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롱레일을 이용해서 전동 침대 시트를 이렇게 뒤로 빼주면은 앞쪽에 역시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가 되고요. 현재 2열 앞으로 당겨진 상태고요. 2열만 뒤로 넘기면은 바로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모드가 됩니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2열 비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트를 뒤로 간단히 밀고 컴포트 옵션의 등판을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2열 승차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7인승과는 달리 9인승은 그냥 레버 하나만 조절하면은 바로 전후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측면 쪽에는 아트원에 자랑하는 루티크 평탄화 작업과 함께 요트 바닥이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으며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는 바로 그 요트 바닥 청결 유지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후석 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자, 측면 쪽에서도 설명 덧붙인다면 이렇게 칸막이 암막 커튼이 원하시면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위한 암막 커튼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은 매번 비춰봤지만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약간 어둡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되는 실내 디자인 그리고 구성 요소, 특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 실내 등 순정 썼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도 선택 가능합니다. 즉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진정한 특장차의 특징. 확산형 송풍구가 여름철 에어컨을 골고루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부터 구성 요소 내용까지도 충실합니다. 자, 2열 쪽에서도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로 들어가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자, 1열 쪽 설명할 건데요. 1열 쪽은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리얼 카본 D컷 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름철 손에 땀이 많이 찬다 그러면 미끄럽지 않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한 D컷 리얼 카본 핸들, 외제차에서는 상당히 비쌉니다만 아트원에서는 75만원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석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개인용 핸드폰과 핫스팟을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에는 스마트폰 미러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긴다 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죠. 역시 후석 쪽에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29인치 QHD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그리고 실내 컬러 코튼 베이지, 그리고 황제차바 6인승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실내에서 영상 마무리 하는데요. 본 차량은 GV058, 작업 내역도 공개 댓글에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4세대 신형 카니발, 그리고 특히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실내 구성 요소에 대한 작업 내역들을 볼 수가 있으니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오늘은 실내에서 저 언니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